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겁니다. 아니 증권사가 다 그렇게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왜 주가는 적극적이지 못할까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는데요. 실적 시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드디어 중국에는 이제야 결국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적의 포문은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삼전이 네, 엽니다. 삼전 실적으로 엽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 쪽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하죠. 네.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겁니다. 자, 일단 주가나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아니 증권사가 다 그렇게 좋다는데 11개 증권사가 다 매수 그중에서 4개인가는 적극 매수입니다. 주가는 왜 이럴까요? 왜 주가는 적극적이지 못할까요? 네, 그게 일단 비밀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번에 나왔던 잠정 실적과 함께 보게 되면은 예상치는 그래도 이한 지금 20 원래는 2조 1000억 대. 네. 원래는 2조 2000억, 1조 막 8000억 이렇게 1조 6000억까지 본 데도 있었는데요. 2조 네. 4000억 나왔죠? 네. 맞습니다. 2조 4000억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잘 나왔다. 네.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보게 되면 여전히 DS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들 3조 한 4천억 대까지 적자다. 3조 중반대 적자다. 근데 그렇죠. 예. 지난 2분기 때는 4조 대 중반대 적자였다 보니까 네. 한 1조 정도 개선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개선된 효과가 한 1조 정도가 나왔고 거기서 또 잘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박사님도 아니시네요. 그 폴더 네. 네. 디스플레이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MX 쪽에서 나오는 네. 폴더블 쪽 잘 팔렸고 생각보다 그리고다가 SDC라고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네. 잘 나왔던데 요거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의외로 저희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해서 근데 단순하게 뭐 아이폰으로 OLED가 채택되다 보니까 나가는 거 변화 플러스 알파. 근데 지금은 전장 쪽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 시원시원하게. 뭐 이제 오밀조밀하게 뭐 버튼 눌러서 아날로그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쫙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쫙 펼쳐지면서 유려하게 이렇게 곡선된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OLED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툭툭 쳐가면서 음악 좀 들어볼까 툭 아니면 내비게이션 켜볼까 툭 이러면서 그리고 또 모든 계기판들이 그걸로 또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대형 OLED가 과거 이제 또 OLED가 이렇게 딱 편편한 딱딱한 걸로 보면 안 되거든요. 루지드랑 플렉서블이 합쳐진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또 투자하는 회사들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또 QA 확대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 봤을 때 디스플레이도 좀 봐야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예. 내년 가게 되면 또 이거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부분에 적자 얼마나 줄었느냐가 이제 컨콜할 때 관심사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가 26일인가 발표하는데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딱 반도체가 눈에 확 띄잖아요. 여기는 그죠. 네. 적자일 거고 그죠. 얼마가 줄었는지를 하이닉스를 보면 좀 확인이 좀 되겠네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올해 이번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6천억 적자인데 네. 제 생각으로는 적자 폭이 더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이닉스와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 차이는 주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가도 차이가 있고 오히려 동생인데 맞청 역할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죠. 뭐 HBM 모멘텀이 워낙 그죠. 예, 그렇죠. 강했죠. 예. 네. 또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부터는 바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될 것이다 얘기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보여주는 쪽은 엔비디아랑 딱 손잡고 엔비디아 그 칩 들어갈 때 패키징 할 때 TSMC로 넘기던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그래 우리 메모리 쪽 HBM 쪽 TSMC로 줘서 이게 패키징화돼서 그다음에 엔비디아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됐을 때는 지금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그에 따른 실적 변화를 얼마큼 보여주느냐 그리고 또 그게 앞으로 어떤 식의 실적 흐름을 끌어가느냐 이런 IR에 따라서 또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는군요. 빙고. 네. 빙고. 예스. 네. 네. 예스. 예, 예. 세 번째 예스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되 근데 이게 기대감이 이렇게 안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반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건
앞으로 내년 그러니까 2027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4년 뒤 HBM의 규모는 7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뭐 여기서 매출에서 얼만큼 그럼 만약에 7조 원이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시장 규모가 7조 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SK하이닉스가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만 3조 5천억. 그럼 거기서 총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50% 이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조 2,500억. 네. 네. 단순 계산으로도 1조 이상이 거기서만 벌어들게 됩니다. 그런 성과를 안고 있었을 때 과연 지금 거기다가 만약에 메모리 업황까지 터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플러스 알파 더 예전방과는 더 다른 실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LG전자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네. 최근에는 이제 LG전자랑 삼성전자랑 사실은 같은 날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하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네. 네. 이제 삼성이 좀 늦춰졌잖아요. 네. 늦춰지고 LG가 어쨌든 좋은 실적을 내면서 깜짝 실적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LG전자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원래 LG전자 아이고 깜딱이야. 네.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박사님? 네. 네. 지금 상황으로는 LG전자에 대한 하반기 실적은 기대가 없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항상 그랬거든요. 상반기 잘한 거 가지고 예. 하반기는 그냥 뭐 그렇겠지.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 싸지면 잘 샀다가 또 내년 상반기에 팔아야지. 이런 전략이었는데 바뀌었네요. 우리 LG전자가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영업이익이 1조 대 나옵니다. 예상이 많이 해봐야 뭐 8천억 대 이 정도쯤 나오지 않나 생각했는데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가전이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9월달 수출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가전 수출이 8.4%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전 쪽에서 의외로 저희가 얘기하는 가전하게 되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TV, 세탁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은 스타일러스 들어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는 아예 세탁기 타워라고 하더라고요.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밑에가 세탁기, 위가 건조기. 옛날에 따로따로였는데 이제 붙여서 하는군요. 붙여서 네. 가격이 합치니까 250 뭐 이렇게 네. 되고. 네. 또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잖아요. LG전자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전략으로 바뀌면서 가전도 역할을 한다. 네. 두 번째는 전장이죠. 전장이죠. 네, 네. 전장인데 지금 수준은 한 100조 받아 있습니다. 네. 100조, 80조에서 올해 뭐 100조까지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충분하게 생산이 반도체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제대로 딜레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은 현대차 그랜저 같은 경우 요즘에 40일이면 인도 받는데요. 예전에 뭐 6개월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단축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난다 받아놓은 전장 부품들 쭉쭉쭉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판매량만 괜찮으면 됩니다. 판매량만 받쳐줘서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LG전자가 주가가 탄력을 붙는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약 한 10만 3천 원대 여기만 이탈 안 하고 버티면서 위쪽에서 갖춰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진입하지 않을까. 업사이드 있다. 네. 그래서 중기 지지권 지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이 이제 LG전자의 그 핵심 트리거죠. 성장의 트리거인데. 네. 그래서 주가가 뭐 12만 원, 13만 원 가까이 갔다가 여름에 너무 밀렸어요. 갑자기 훅 밀려버렸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뭐요? 그러니까 항상 LG는 네. 하반기 안 좋아. 이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동차 팔리겠어? 이런 얘기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실적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 이거 언젠간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훅 올라온 거. 이게 지금 그걸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할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게 또 뭐 실적 관련해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아직은 실적 발표가 아닌데 그래도 그러면 그래 시장에서 관심이 이렇게 높구나. 그러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일단은 미국 기업들 실적이겠죠. 네. 네. 빅테크 기업들이 다음 주부터 10월 18일부터 이제 테슬라, 넷플릭스 필두로 해서 이제 쭉 하고 실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때 실적이 포인트가 그거죠.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그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실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쪽인데 의외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라고 하게 되면 자금 조달할 때 이자 비용들이 커서 그것 때문에 많이 기업들이 휘청휘청을 걸고 보는데 그게 이제 성장주의 부담 로직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되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미리 다 해놓기 때문에 돈이 많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로 나가는 비용보다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답니다. 현금을 쌓아놓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걸 더 즐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실적을 가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뭐 경기가 어떨지 몰라서 갖고 있던 현금들이 오히려 지금 독이 아니라 득이 되고 있네요. 이런 현상으로 나왔었을 때 이런 변화와 함께 실적 제대로 갖춰가는지 그런들 확인되게 되는 거 또 미국 시장에서도 주의할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상반기 고생했던 것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반도체겠죠. 그 이후로 또 개선세가 나오는지 거기다가 상반기에 잘했던 것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지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첫째가 전력기기 변압기. 그렇죠. 네, 이쪽들은 여전히 뭐 사이클 이번에 뭐 2년 사이클이 아니라 뭐 7년 사이클도 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그만큼 수출 단가 그리고 또 물량들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의외로 주가는 밀렸지만 건설기계 쪽도 이게 뭐 그렇다고 북미 공장 1, 2년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인프라 투자 계속할 거고 그런 쪽에서 유지는 될 것을 걸로 보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중국이 거의 뭐 돈을 또 쏟아부으면서 채권 발행해서 지방정부까지 지원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부동산 쪽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도 생각하게 되면은 건설기계 쪽도 하나의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거고요. 엔터지도 실적 좋지 않을까요? 엔터. 그래서 얘기하시려고 했죠. 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딱 보입니다. 20년 예. 네. 엔터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실적 자체는 네. 3분기 때는 조금 줄을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냐면은 4분기는 또 공연, 역대 최대로. 네, 공연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예. 주가가 일단 다시 중요한 저항권을 돌파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세븐틴이 이 정도까지 초동 판매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도 세븐틴 컴백했어요? 예. 예, 합니다. 네네. 10월 그러니까, 중순 때. 예. 아직 안 했잖아요. 한다는 기대감. 하는데 앨범 초동 판매를 예약 판매를 봤더니 171만 장인가 한 100만 장 초반에서 갑자기 확 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K-팝의 인기는 식지 않는다. 또 여실히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BTS 없이도 BTS 없이 개별 플레이 뭐 전국이 벌써 앨범 두 번째 된 거 아닙니까? 솔로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하여튼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간간이 영향력은 주지만 없이도 이만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 높아지니까 이런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자체는 약간 위축돼도 4분기가 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계속 확인될 거고 엔터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좋습니까? 예를 들면 YG는 블랙핑크 재계약 건 때문에 좀 저희가 있고 그죠? 네. SM이 좀 선제적으로 좀 올랐던 경향이 좀 있고 네. 하이브랑 JYP는 사실 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SM을 보는데 왜냐면 SM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어떤 라이즈 형님들이 네, 라이즈. 예. 조금 중국 쪽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일단은 하이브 같고요. 네. 하이브의 주가 흐름들의 탄력들이 더 좋아질 국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뭐 JYP는 워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뭐 아마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걸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대감이 많이 없다가 움직인 쪽을 보게 되면 역시나 하이브 쪽이 지금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쪽, 뭐 그런 게 향후 지도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도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기기, 변압기, 건설기계, 네. 엔터, 자동차는 실적이 좋습니다. 좋잖아요, 네. 그죠? 네. 좋은데 항상 좋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싸고요. 그래도 이제 네. 2분기보다는 이제 워낙 2분기에 좋아가지고 그죠? 네. 2분기보다는 여기도 이건 좀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보면서도 그냥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 이게 지금 안 뜨네요. 2분기가 4조 2천억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네. 네. 원래는 현대차를 봤었을 때도 네. 한 3분기 때 1조 정도는 감익될 걸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봐야 3조 때 초반 정도로 나올 걸로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안 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구재 판매 쪽이 뚝 떨어질 것이다
라는 쪽의 성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3조 한 5-6천억 보는 것 같죠? 예.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환율 효과까지 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나와도 이쪽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 지금은 피크아웃 또 다음 분기 또 줄어들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많이 억울한 섹터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자동차를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쪽에서 잘하는 정도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점프업해서 전기차 쪽으로 봐줄 것이냐.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쪽도 속도가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상 IRA 법안 쪽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을 못 받다 보니까 나 우리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또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점이면 내년에 2024년 말에 조지아 공장 완공되면서 그때는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움직였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맞는데 그렇다고 또 뭔가 기대감을 키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적 얘기 쭉 했습니다. 섹터 얼추 다 봤죠? 네. 그리고 마장, 네. 마지막으로 네. 개인적으로 화장품? 네. 네. 이쪽도 의외로 괜찮을 걸로 보는데 화장품 미용기기 네. 이쪽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아마 중국 소비주랑 같이 묶여가지고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아 이쪽 중국 관광객들 이번에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만큼 덜 들어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예측 때문에 좀 쭉 밀렸던 것들 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움직임들이나 종목들은 실적만 괜찮다 그러면 다시 레벨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공략해야 될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네. 포인트들 잡아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